안녕하세요. 루시드 동물 메디컬 센터 내과 과장 김진영 수의사입니다. 최근 들어 노령견, 노령묘의 증가로 심장병, 심부전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장병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심장이 좋지 않은데 심부전으로 인해 만성적으로 피하수액을 맞는 아이들을 집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호흡수 측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면 중 호흡수 측정은 심장병을 가진 아이들을 간편하지만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관리가 안 된다면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과 같은 응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인해 혈액이 역류하여 폐에 체액이 쌓이게 될 경우 폐수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부전 환자들은 피하수액을 만성적으로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장 기능도 좋지 않은 경우에는 과소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환자들에게서 호흡수 측정을 통해 폐수종의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SRR이라는 것은 수면 중 호흡수를 말합니다. 아이들이 편안한 상태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휴식하거나 잠잘 때, 그리고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은 피해주세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환경에서는 아이들의 호흡수가 변할 수 있고, 병원에서의 긴장된 상태에서는 호흡수가 일정하게 측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을 때나 편안한 상태에서 호흡수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숨을 들이마실 때와 숨을 내쉴 때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가슴이나 배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것을 이제 한 번으로 측정해서 1분에 총 몇 번이나 숨을 쉬는지 측정합니다. 이렇게 측정한 횟수를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 기록하셔서 모니터링 해주시면 됩니다. 단 한 번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한 3회 정도 연속으로 측정을 해주시면 보다 더 정확하게 이제 호흡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분했을 때의 호흡은 빈호흡이라고 합니다. 도가 낮고 소위 말해서 팬팅 또는 헥헥거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편안한 상태에서 가슴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호흡수를 측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잠을 잘 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음에 따라서 갈비뼈 혹은 배쪽 부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잠잘 때 호흡수 측정은 30초 단위로 측정해주시고 곱하기 2를 해주셔서 1분으로 환산해주셔도 됩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아이들의 호흡수는 1분에 15회에서 30회 사이가 정상입니다. 안정된 상태, 즉 수면 중의 호흡수가 1분에 30번 이상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된다면 병원에 내원해주셔서 수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호흡수가 1분에 50회 이상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면 폐수종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경우에는 응급으로 병원에 바로 내원해주셔야 합니다. 심장병 환자라면 받은 이뇨제를 먹이시고 병원으로 출발해주셔도 됩니다. 엑스레이로 폐수종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에 따라서 가능한 상황이라면 심장 초음파를 필요에 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뇨제 주사하고 산소 처치하면서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치가 들어가야 하며 그러지 못하면 사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수 측정에 대해 한번 알아봤는데요. 호흡수 측정은 폐수종에 대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심장 질환과 심장 질환을 가진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